부마 민중항쟁이 일어나는 게 단순하게 부산 지역의 정치인이었던 김영삼을 제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죠. 네. 그렇지만 여성 노동자의 죽음, 맞아요. 당시에 노동자들 굉장히 우습게 여겼던 거거든요. 예. 자, 12.12 구테타 이후에 당시 3월부터 5월에 이르기까지 사북 탄광에는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네. 당시 사북 사태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빨갱이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죠. 맞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양해동 열사부터 시작해서 네. 노동자들 탄압하죠. 간호사들 탄압하죠. 이것은 바로 힘없는 사람들은 탄압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저 민중들을 개, 돼지와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정권이 이 때문에 거꾸로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 세력들이 네. 바로 이 노동자들을 탄압한 것 지금 우리 역사의 도도한 변혁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이 매우 큰 실수를 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탄핵의 도화선에 스스로가 불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 탄핵할 거 있습니까? 그냥 용산 한 200만 명 에어 싸웠고 끌어내려서 어디 외국을 보내든지 그래야 되나요? 4.19 때 그랬죠. 4.19 때? 예. 예. 당시 그 경무대 일대에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물론 많은 분들이 네. 60여 명 가까이가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예. 그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게 된 거죠.